본 영상은 15세 미만 시청자분들이 시청하시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. 15.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징어 젓갈 같은 식감에 와사비 맛이 나요. 저는 처음에 양이 너무 적고 게다가 3,500원이라는 그 엄청난 가격 생각으로 괜찮네요. 이 와사비의 알싸한 맛이 소주 맛을 싹 잊게 만듭니다. 맞다, 안 그래도 이거 물 넣어서 드시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, 아 끝났나? 물 넣어서 먹냐고 말씀을 하시는데, 이게 집에서 저는 사실 좀 술을 빨리 먹습니다.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먹는데, 이상하게 혼자 먹을 때는 굳이 뭐 기다렸다 마실 필요도 없고, 잠시만요. 굳이 이제 혼자 먹는데 술을 따라 놓고 바로 안 마실 이유도 없고, 게다가 술을 따라 놓으면은 식습니다. 소주는 시원할 때 먹어야 맛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집에서 혼자 먹을 때는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편안하게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술 잘 못합니다. 두 병 먹으면 뻗어요. 사실 한 병 마시고 일찍 잡니다. 이게 와사비 맛이 나서 한 숟갈씩 퍼먹기에는 좀 겁이 나는데,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강한 임팩트를 주는, 와사비의 영향이 진짜 큰 것 같아요. 3,500원 인정. 고양이들은 먹방 끝나고 놀아주도록 할게요. 오, 깜짝이야. 저는 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미안해요. 집에 애들이 좀 뛰어놀아가지고. 전 사실 처음에 걱정했어요. 이 작은 양으로 소주 하나를 먹을 수 있을까? 소주의 이 쓴맛을 충분히 잡아줄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이 와사비의 알싸한 맛과 타코, 낙지, 쭈꾸미, 낙지, 문어를 통틀어서 타코라고 한답니다. 이 타코의 맛이 생각외로 소주의 쓴맛을 바로 잡아줘요. 정말 신기하네요.
그리고 저는 술 마신다고 막 빨리 빨개지지 않아요. 진짜 길게 마시면 좀 술이 얼굴이 빨개지는 편이에요. 금방 먹어서 얼굴이 안 빨개지는 걸 수도 있을 거야 아마. 아,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아 그리고 술 영상은 좀 원래 컨셉이 차분하고 그리고 왠지 조용히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술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. 햇반 있는지 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. 역시 햇반은 뚜기뚜바보뚜기바. 먹고 나서 먹도록 할게요. 타코 와사비 한 번에 너무 많이 집어 드시지 마세요. 코가 너무 찡해요. 여러분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. 모둠 초덮밥이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옆에 있었는데 같이 구매해 왔어요. 오뚜기 밥은 다음에 먹고 요걸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당연히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전자레인지 돌리라는 말이 없습니다. 바로 먹읍시다. 바로 먹어도 되나 이거? 타코도 그냥 부어 먹도록 할게요. 약간 좀 밥이 시원한데 그냥 이렇게 먹는 거라 하니까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사비도 조금.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그리고 제가 요즘 댓글에 낙지 호롱구이를 먹어달라는 시청자분이 계시더라고요. 낙지 호롱구이를 찾아봤는데 포장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. 언제 기회되면 꼭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. 앞으로 더욱더 즐거운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낙지 호롱구이는 아니지만 타코 와사비를 먹어봤는데 정말 약간 쌉소름하면서도 그 쌉싸름한 바로 그 맛이 정말 좋았어요. 먹방 끝! 바이바이! 고민이 있어서 술 먹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매주 술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월요일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.